여러분 안녕! 안녕하세요. It's Showtime! 쇼쌤이에요. 오늘도 어김없이 5분 스타일링을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자연스러운 여성스러운 C컬 스타일링을 알려드릴 텐데요. C컬 스타일링 하면 버섯이 되는데 버섯이 되지 않은 꿀팁까지 들어있으니까 꼭 봐주세요. 시작할게요. 드라이를 다 끝냈으면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다니셔도 되시고 한쪽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좀 더 여성스럽고 분위기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. C컬 드라이를 했을 때 삼각김밥처럼 보이지 않은 팁은 이제 옆머리랑 뒤에 맨 윗단이 이렇게 동그랗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짝 뻗치면서 떨어져 주는 거예요.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삼각김밥 같은 C컬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번에도 또 다른 5분 스타일링으로 찾아올게요. 이상 쇼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